퀴즈가, 예. 아우, 싱가폴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예, 이미현 씨께서 안 그래도 네. 싱가폴 다녀온 얘기 좀 해주세요. 싱가폴은 아, 어땠나요? 맛있는 음식 먹었나요? 라고 예. 예, 하셨어요. 우선 음식부터 얘기하자면요. 예. 싱가폴 음식 굉장히 또 맛있어요. 음식 담당하면 여우시죠. 아, 예. 꽃게 요리가 개요리, 예. 굉장히 유명한데요. 아, 네. 저는 못 먹고 왜못 먹었어요? 왔어요. 은혁 씨 때문에. 왜요? 은혁 씨가 한식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한식. 계속! 그래서 저희 한식, 거기, 그 한식 전문점, 거기도 네. 갔다 왔잖아요. 갔다 오셨어요, 여우 씨가? 전안 갔죠. 저는 갔어요. 네, 전 잤어요. 네, 저는 싱가포르 네. 가서 다음 날에 네. 한식집을 찾아서 시원 씨가 아는 곳으로 갔는데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너무 맛있었고. 예, 되게 막 비비는 그런 아유, 집이었어요. 굉장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싱가포르에 왜 다녀왔죠? 성민 씨? 또그 얘기를 하자면 엄청나죠. 싱가포르에서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네, 슈퍼주니어가 예. 올해 앨범상을 아, 네.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 사실, 울 뻔했어요. 성민 씨가 살짝 원래 우는 사람이 아닌데 되게 눈가에 촉촉하게 예. 또 눈물이 맺히는 걸 보고선 저도 약간 맺혔는데, 아, 사실 네. 이특 씨가 그 그죠. 수상소감을 하는데, 너무 감동스럽게. 네, 감동스럽기도 하고, 막 우리 멤버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멤버들 덕분에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네. 그래서 아, 진짜 지금 생각 다시 해도 진짜 감격스러운데요. 예,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슈퍼주니어 올해 또 2011년에 네. 저큰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올해 앨범상 외에도 남자 그룹상도 받았고요. 네. 또 인기상도 받아서 아시아 핫 아티스트 상이었나? 네. 이름이? 예, 상, 싱가폴 이름이. 상이었어요. 근데 네. 3관왕에 또 네. 슈퍼주니어가 이름을 올려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그 네. 시상식 자체가 많은 가수분들이 되게 많은 공연, 멋있는 공연을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예. 유명하신 분도 많이 나오셨죠? 네, 스눕독하고 닥터 드레라는 맞아요. 외국, 아티스트분들이 엄청났습니다. 너무 많이 오셔서. 엄청난 아티스트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저희 거기 현장에 있던 가수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다 같이 막 음악을 즐기면서 노는데, 네. 정말 거기 현장은 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제의 아, 장이었습니다. 저 에이핑크 노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에이핑크가 네. 굉장히 그 요정 요정들이고 컨셉이고. 되게 단아하게 앉아있다가 예. 스눕도 나오니까 네. 갑자기 손으로 막 이렇게 아, 하더라고요. 손을 막. 네, 아,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공연 끝나고 나서 애프터 네. 파티를 또 했는데, 거기에도 일정이 없던 스눕독하고 닥터드레가 아, 나와가지고 맞아요. 공연을 했거든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애프터 파티에서 오래 머물지 않는 네. 사람으로 유명한데, 끝까지 남아서 같이 막 놀고 맞아요. 춤추고 네. 그랬어요. 재밌었죠. 그리고 저희가 수상을 했을 때 네. 시상자로 김희선 선배님, 김희선 씨가 나오셔서 저희 예. 정말 다 깜짝 놀랐고요. 네. 비스트의 윤두준 씨가 네. 계속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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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네, 이러면서. 김희선 씨가 나오셔서 네. 저희 또 수상도 해주시고, 저는 그 아니, 옆에 시상도 서 해주시고, 있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애프터 파티에서 네. 김희선 선배님이 네. 너무 친하게 지내자고 또 네. 얘기도 저희 너무 해주셔서 좋아해 되게 주셔가지고요.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